이낙연!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호 1번 이수진 후보는 날마다 동작 구민 여러분께 여쭙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싸우는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 답을 내셨나요? 어느 쪽입니까? 일하는 국회의원입니까? 네. 네. 이제 국회 싸움터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19는 분명히 인류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크나큰 고통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저도 늘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빨리 퇴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경제적, 사회적 고통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건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시즌이 개발한 진단 키트는 세계 126개 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26개 나라가 한국의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문의해 오고 있고 일부는 이미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불과 2, 3주 사이에 126개 나라에 수출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위대하십니다. 정부가 공모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차를 몰고 가서 운전대에 앉은 채로 검사를 끝내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는 돈 내고 사가는 것이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돈 안 내고도 가져갑니다. 그 멋진 나라 독일도, 한국에 대해서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 일본도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일반 국민이 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예방, 진찰, 치료 이런 세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스루로 진찰 단계에서 이미 세계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찰을 뛰어넘어서 치료 단계에서도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혈장, 코로나19를 앓다가 완치되신 분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혈장을 추출해내고 그 혈장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혈장 치료가 성공했다는 사례가 두 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님은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해독했습니다. 유전자를 읽었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놈이고 뭘 먹고 살고 어디를 때려야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는지 그것을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독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김빈내리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 개발에 큰 문을 열어 제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국내 손꼽히는 제약회사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고 그 치료제를 제일 먼저 개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약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있는 혈장치료의 성공, 김빈내리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판독, 그리고 제약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치료제의 세계 최초 개발,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진찰은 물론 치료에서까지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국민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 위대하신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인류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인가는 먼저 끝내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늦게 끝내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쟁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퇴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이 두 개의 전쟁을 세계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직감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그 자신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 분명합니다.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은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사재기 한 번 하지 않고 마스크 때문에 약국 앞에 긴 줄 섰어도 불편은 있었지만 그러나 혼란 겪지 않고 지역신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앞에서 지원자금 받기 위해서 역시 긴 줄 섰지만 그 불편 모두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하고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 내고 혈장치료 성공하고 치료제 개발에 한 발 성큼 다가가는 유전자 해독까지 한국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쟁
두 개의 코로나 전쟁 세계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기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편안하게 지내도 우리가 코로나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에 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흔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의 무엇이 삼류인가? 싸움질하고 막말하고 이것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정치도 개선됩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정치도 인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아직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를 동물원처럼 만들고 국회를 험악한 말이 오가는 그런 참 험한 곳으로 만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진찰해서 그리고 곧 치료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는 인류국가로 만들 채비가 갖춰진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인류국가로 만들려면 정치부터 인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번에 동작구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부터 인류로 만드는 위대한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도 하지 않을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거칠은 말을 하거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라 발전을 선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정치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을 상처드리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다. 우리 이수진 후보 신념이 투철한 그런 법조인입니다. 일신의 영달만 생각했다면 이수진 후보가 걸어왔던 그런 길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수진 후보 소신 용기를 갖춘 그런 좋은 인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후보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마저도 인류로 바꾸는 작은 출발을 동작구민 여러분께서 실천해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수진 동지와 함께 세계인들이 놀랄만한 인류 정치 구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도 무릎을 맞대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결론을 내는 그런 정치 꼭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싸우지만
곰곰 살펴보면 결국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할 걸 뭐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뤄요. 날마다 3만원. 제가 몇 번이나 우리 국민들 고통을 생각해서 추경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통사당했습니다. 결국 100일 만에 추경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원래 냈던 안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그래서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00일까지 걸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조금 더 협의에 노력한다면 그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해서 국민들의 고통도 훨씬 더 빨리 덜어드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 여야의 정치적 견해차에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 덜어드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정치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마시고 일할 준비 갖춘 사람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수진입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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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불구하고 동작을의 승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낙연 전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질서를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지자들 여러분, 이낙연을 세 번만 연창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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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꼭 기필코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작을 기어 1번 우리 이수진 후보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낙연 총리님, 전 총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못하시고 여기를 오셨습니다. 점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있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어주시는 우리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를 믿어주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도 자체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와의 전쟁 우리 함께 힘내자는 의미로 또다시 한번 서로에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위해 마음 한쪽을 내어주는 넉넉함, 저에게 동작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 구민 여러분, 저는 이제 동작의 이수진이 되고자 합니다. 사당 3동 대림아파트 주민으로, 정다운 여러분의 이웃으로, 사는 이야기 나누는 평생 동작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 이수진이 생각하는 새로운 동작은 맨 앞에서 따라오라 손짓하는 오만한 동작이 아니라 동작 시민의 맨 뒤에 서 있는 겸손한 동작입니다. 저 이수진이 생각하는 동작은 정쟁국회 발목잡기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싸움꾼 정치를 몰아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정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오늘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은 어떤 선거일까요? 우리 동작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법원에서 지켜봤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폭력국회, 막말정치,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쟁의 정당이었습니다. 전당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정부의 국정운영은 사사건건 발목 잡혔고, 민생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버젓이 국회법이 있는데도 정당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던 동물국회의 책임자,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정치, 어거지 쓰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치, 국민을 인질로 잡았던 매정한 정치,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장본인,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아주 간단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이냐, 싸우는 국회의원이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동작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주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동작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매일 싸움박질만 한다, 이런 하소연 많이들 하십니다. 동네 국회의원 때문에 왜 우리 주민들이 부끄러워야 합니까? 막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 싸움과 폭력에 난무한 20대 동물국회가 21대까지 대물림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 이수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수진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어려운 국민의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동작에는 해야 될 숙제 많습니까? 너무 많죠? 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속도감 있게 동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목 셉니다. 동작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동작구가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다성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나 홀로 야당 국회의원이 동작이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혼자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스텝입니다. 최강의 드림팀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이 모든 분들과 원팀을 이뤄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특구 동작 이수진이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특구 동작 고등학교 제가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동작 엄마의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사통팔달 동작 서울 어디로나 자유롭게 통하는 동작 만들겠습니다. 살아나는 동작 경제, 남성력, 이수역, 사당력을 잇는 상업기능 지역을 확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한 힘으로 동작의 가치를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저 이수진보다 저는 동작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을 바꾸고 관행을 바꿔서 정치를 바꾸는 희망의 새 정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여러분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새로운 동작을 원하신다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수진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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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후보님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불러도 아깝지 않는 이수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이깁니다. 같이, 아니, 후보님 내려가지 마십시오. 후보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후보님 내려가지 마십시오. 후보님,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했죠? 제가 동작을 하면 이수진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동작은 이수진! 아니, 단어 딱 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작은 동작은 자, 이건 연습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당선 못 시킵니다. 다시 크게 자, 동작은 동작은 예, 당선 보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자 여러분 잠깐 우리 동작의 원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작의 원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옥 전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만 들어주십시오. 문충실 전 구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영 민주평통 동작구 회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문상주 직능단체 연합회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지자 여러분, 매우 혼잡합니다. 절대 안전이 최고입니다.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맛있게 드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흑석 유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올레 행사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동작 이수진 채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려요. 열심히 해서 아주 못된 거니면 꽝 떨어뜨려야 돼요. 네, 아들하고. 아, 네, 지난 장수. 네. 의원님, 봉사장, 봉사장 전원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봉사장 세 명, 세 명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한 번씩 찍어야 안 되세요?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왔어요, 아직. 네, 찍겠습니다. 후보님, 후보님 여기 보세요. 후보님, 후보님. 네, 후원이 이쪽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후원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 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